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뭐또 배경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위에 사무실에 좀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최근에 또 이상로의 빨간 주식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고 계십니다. 7만 명 넘게 또 구독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한테는 또큰 힘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과거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뭐 강연회를 진행했던 것이 최근에는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많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해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경제TV에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8시에 또 빨간맛 주식 프로그램도 함께 최근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는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영상도 여기 이제 올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주들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2차전지도 함께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HBM 반도체 관련된 이슈 반등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다 맞아떨어지면서 예상을 적중했습니다. 그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또다시 한번더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시장에 대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또는 이제 길게 볼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장의 뭐랄까요, 이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뵈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방송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은 잡아가시는 그런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이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차전지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또 짚어봤었는데, 지금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또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도주를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더 2차전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들도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을지, 그 지금 현재 반도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을지, 뭐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문제가 뭐고, 앞으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출구 전략은 어떻게 될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본다면,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큰 문제라고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유가의 상승입니다. 이게 골치 아픈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원 CPI라고 해서 핵심 물가 지수는 유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가격도 포함하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유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유가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전력 비축유에 대한 부분을 쌓아놓고,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전력 비축유를 사들이는, 그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력 비축유를 풀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8월 달에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이, 미국의 전력 비축유가 현재 바닥권역까지 내려왔다 라는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전력 비축유가 바닥이 드러났는데 유가는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럼 이제 전력 비축유를 사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력 비축유를 사들이게 되면 유가는 또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최근에 8월 달에 한 가지 더큰 이슈가 있었던 것이,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브릭스에 대한 회원국 현황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브릭스라고 하면 신흥경제 5개국을 얘기했어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이렇게 5개국이었는데 2023년도 8월 24일날 가입한 국가가 사우디,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그리고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이제 자원부국이라는 거예요.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특히 유가를 자주주의할 수 있는 오펙 국가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감산을 주장을 해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상당히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큰 악재로서에 대한 영향을 미치냐 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유가는 물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항상 1차원적으로 접근을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과거 트럼프 시대 때는 고용지표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 고용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돈을 찍어내면서 고용지표를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업률을 3%대까지 낮추겠다. 그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이런 우려감을 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고용률을 높이면 나중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괜찮아. 해결할 수 있어. 연준을 믿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를 해결했습니다. 자,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 인플레이션을 또 잡기 위해서 연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밖에 없어. 물가는 2%까지 우리가 낮춰볼 거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연준의 계획대로 물가는 3%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2%가 목전에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는 거죠.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수입 물가가 상승했을까요?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곧장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차이는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에 대한 딜레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오르게 되는데 현재는 유가가 69달러 때부터 시작해서 91달러까지 올라오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해오면서 물가를 잡아왔는데 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는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이 세 번 남았습니다. 자, 9월 19일, 20일이 있고 다음에 10월 31일, 11월 1일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금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세 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더 CPI가 발표될 때만 시장 들썩들썩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주, 우리가 얘기하는 주도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기술주들은 말 그대로 통화량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투자처가 많아지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주도주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중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투자는 인색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린 돈들이 거둬들여지게 되죠. 그렇다 보면 반도체도 잘 못 갈 수밖에 없고 2차전지에 대한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9월 달에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11월 달, 12월 달 남아있는 금리 결정 기간에 금리가 과연 동결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을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과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도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지방은행들에 대한
미실현 손실. 한마디로 장기 국채에 대한 현재 이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 결국 제2의 SBB 은행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추가적인 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현재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2차전지도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도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여전히 기술주들이 그런 꼭지를 치고 여기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주가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앞서 봤던 이제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과에 대한 글로벌 패권 전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의 전략 무기화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라든지 자원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선진국들에게는 그것이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한 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하게 되겠죠.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쓰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정책들을 썼을 때 그러면 가장 먼저 또다시 한 번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섹터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바이든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이 뭐냐는 거죠. 자, 그 정책에 대한 그림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미국 내에서도 이런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확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 11월 달이 되면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대선 기간에 접어들게 되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왜 했느냐,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대단히 많이 미국 내에서도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유추해서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친환경 일자리가 100만 개가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규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런 일자리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국내에서 이런 IRA가 확대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후반기에 달려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하락은 최근에 고가 권역까지 넘어갔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 양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전략 무기화라는 일면에 지금 철광석 가격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앞서 봤던 브릭스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런 자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부국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가 일부 회복되는 양상들이 드러나면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과 또는 비철금속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을 2차전지 기업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50%에 대한 매출이 바로 이 철강 업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마진폭이 다시 한 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철강석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는 상승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하지만 앞서 봤던 브릭스 국가에 또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리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의 마진폭이 줄어들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한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의 마진폭이 개선된다든지 또는 이런 리튬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반등을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중요한 가격대가 51만 53만 원대를 잡아드렸어요. 이 가격대를 잡아드릴 때 봤던 것이 월봉상에서에 대한 가격대. 이 가격대는 쉽게 깨지지 않는 가격대라 했습니다. 왜 이 가격대가 쉽게 깨지 않느냐? 바로 지금까지는 철강업체로서에 대한 움직임이었고 앞으로는 철강 플러스 2차전지 관련된 기업으로서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구간에 대한 지지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은 좀 더 이어갈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스코 퓨처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함께 조정폭은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기업이 현재 구간 자체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폭을 보이는 거지, 현재 구간 자체가 우리가 추세적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단기간의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또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 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은 현재 단기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긴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발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현재는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우리가 SK이닉스라는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또는 일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은 달려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공략을 하실 때 특히 이제 현재처럼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끼어 있을 때는 무작정 달려가는 곳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가적인 부분에서 조정폭을 보일 때마다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담아가줘야지만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소비가 촉진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단기간에 흐름을 자체를 본다면 우선 FOMC 이후에도 시장 불확실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유가가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낙폭이 확대될 때마다 오히려 담아가는 전략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계좌를 좀 더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서 빨간불을 켜게 되면 사람의 심리상 그것을 나도 참여하고 싶고 나도 거기에서 뭔가 한탕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오른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눈길 가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매수를 돌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한 거니까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락했을 때 적정 가격대를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SK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연초에 저가를 잡아드렸던 가격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상승을 해왔고, 다시 한번 눌림목적인 차원에 들어갔을 때도 다시 거기에 따른 가격적인 부분을 잡아드렸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신고가를 넘어가는 입장에서 공략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우리가 조정폭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라든지 좀더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긍정적인 시점이지만, 지금 글로벌적인 악재가 나와 있는 이런 유가에 대한 상승은 전반적인 주도주에게는 일부 제한되는 그 악재에 대한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장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이런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상당 부분 지켜볼 거라고 보고, 다만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슈, 또는 이제 다시 한번 일자리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불어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세 자체가 좀더 조정폭을 좀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주도주들이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왜 이런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무작정 하락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다시 한번 더 달려가게 된다면, 현재는 주도주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이쪽에 매기세가 쏠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이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에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의 변화가 또 생긴다면 그때 좀더 상세한 업종별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또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